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렇다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아직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 지금을 즐기세요. 나중에는 뭐 힘든 일이고 지랄이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을 즐기세요.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구나. 이 상황을 즐기시고요. 간호사인데 때려치고 싶어요. 저는 뭐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고, 뭐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밥벌이는 어떻게든 할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때려치우고, 이제 백수 생활을 즐기다가, 와, 좋댔다. 이럴 때 이제 나오면 돼. 그때 절실함, 응? 그 절실함을 절절히 느끼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럼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말리지 않아. 뭐 관두고 싶다는데? 관두고 싶으면 관둬야지. 내가 잘 수습만 하면 됩니다. 뒷일을. 저는, 이렇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은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자빠짐. 늘 자전거를 타면서. 27살 흙수저. 학벌 열등감 때문에 대학 수시 넣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27살인데 그 수시가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입시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학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나이에 고학교 나와서 어떤 아웃풋을 지금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 재수가 없으면은 31살에 뭐 아무런 스펙도 없고 나이만 많고 그런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거는 각오를 해야 돼. 열등감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면은 학교를 들어가면 됩니다. 붙으면, 만약에 붙는다면. 붙고 나서 얘기. 아, 잠깐만. 여기는 원래 이렇게 징징거리면은 딱 잘라서 말하잖아. 먼저 붙어라. 근데 이게 아이가 되게 중요해요.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어린 나이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만약에 건국대를 졸업했어. 뭐 좋아. 좋은 학교지. 근데 내가 취업을 할때 나이 때문에 지금도 늦었어. 늦기는. 근데 나이 때문에 발목이 잡혔을 때 그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얻은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라고 하면 되는데, 이분 하는 거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취직을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좋은 데를 못 갔을 경우, 그러니까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곳에 취직을 했을 경우, 자꾸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내가 나이 먹어서 나와봐서 알잖아요. 학교가 괜찮아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라지 말자. 내가 이거를 하나 얻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할수 있고 이거를 바라지 말고 그냥 학력 콤플렉스를 해소한 것으로도 자기가 좀 만족해야 돼. 늦은 나이에 편입했는데 늙어서 취업이 어려웠어요. 졸업한 나이가 26살이 되었는데 취업 어려워서 겨우 1년 뒤에 취업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엎질러진 물이네.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 친구는 이미 솔직히 늦었어. 지금 27살이라며. 근데 고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4년제 편입했다가 졸업하고도 만족 못하고 대학원 가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봄. 대학원 간 걸로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거시기한 직장은 또 성에 안 차. 그럼 자꾸 이제 백수가 되는 거지. 거기에 만족을 못 하니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대학 얘기 잘안 하더라.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고졸이었나 대학교 졸업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딱이 나이 때 20대 한 초중반 그때는 되게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먹으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그게 더 중요해. 내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또 이상하게 알아들어. 말귀 못 알아먹는 인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인서울 나온 우리 신랑보다 신랑 친구 고졸은 도배공인데 돈을 두 배로 더 벌어요. 남자 많이 배워봤자 쓰잘데기 없어. 괜히 말만 많고 사람 가르치려고 들고. 그냥 이렇게 돈잘 벌어온 남자가 최고시다. 사회생활이라고는 방구석 인터넷 커뮤니티밖에 없는 애들이 고졸이 뭐내 학력 따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회사 생활하면 남들 학력이 어떻든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44, 45 먹었는데 너 대학교 어디 나왔어? 이러지 않잖아, 솔직히. 어? 나이 먹으면 그게 되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수 있고, 얼마나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또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진짜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좋은 학교에 나왔어. 근데 아까 그거처럼 고졸인데 나보다 더 많이 벌어. 그러면 또 현타 맞는다고, 그 지랄하고.
진짜로 인터넷 커뮤만 하고 사회생활 안 하고 집구석에서 이제 방바닥 긁으면서 홈 프로텍터, 홈 가드 뭐 이런 걸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남의 직업을 함부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댓글 하나를 차단 박았는데 뭐 간호조무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지는 10원도 안 벌어보고 그런 새끼 같은데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정신 차려. PC방 알바를 하든가 편의점에서 편돌이 좀 하든가. 니들이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괜히 40대 여자 지금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차피 애는 못 나니까 뭐 혼자 사세요. 막이 지랄 한다니까. 지금 니가 문제지, 니가. 아유, 남 걱정 그만해라. 그런 애들 보면 리플에 그거 하면서 몇백밖에 못 버냐. 이러고 있다는. 너는 10원도 안 벌잖아. 어? 너는 10원도 안 벌면서 이거는 뭐 돈을 얼마 버네. 저 직업은 뭐 비전이 없네. 이 지랄하고 앉았어. 이거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간호조무사는 거저하는 줄 아나. 돈 벌어봤냐? 병신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 거면 뒤지든가. 남의 노력이 그렇게 우스울까? 지뭐 좆밥이면서. 이 방구석 찐따들 뭐 여자 손목도 안 잡아본 것들이 뭐 한국 여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자기 스펙이 별로인 사람들이 떠들더라. 그거 사이언스죠. 전문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새끼들 보면은 죄수생, 삼수생. 이 새끼들 고졸이야. 죄수생, 삼수생, N수생. 어? 제발 등골 그만 파먹고 알바라도 해. 어? 최저시급 그래도 뭐 10,000원 언저리 받잖아. 그리고 요즘 식당 가면은 시급 한 13,000원, 14,000원 주대요. 가끔 댓글 정성스럽게 개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얼마나 한가하길래 저럴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정성이 뻗쳐가지고 그 정성으로 블로그 해가지고 이 아줌마처럼 응? 하루에 막 2천원, 3천원 벌으란 말이야.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 에드포스트 승인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사람들이 부업이라고 하니까 되게 허투루 봐. 허투루 보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부업도 진짜 이 악물고 해야지 정성을 알아주셔. 네이버 선생님이 아 얘는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존나 파고들면은 그래야지 결과물이 좀 나온다. 요즘에 그런 유튜버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돈 버는데 왜안 해? 야, 이 지랄 하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자책이랑 강의로 보는 강의로.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이게 깔짝깔짝 나도 블로그로 돈좀 벌어볼까 이 지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아침에 뜨자마자 블로그질을 막 해야지 될까 말까 한게그 경지다. 그 수익 공개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갈아 넣어야 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서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버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쉬시다가 이제 다시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이 진짜 완전 인플루언서 최상단에 있을 때는 진짜 하루 종일 글 쓴대요. 하루에 막 3개씩 쓰는데 하루에 1시간만 쓰면 되는데 왜못 써? 이 지랄 하잖아요. 근데 1시간이 걸리는 글도 있지만 그 이상 걸려요. 대부분은. 돈을 벌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충 깔짝깔짝 돈 벌겠지 이 지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갈아야 된다니까? 그 정도 돼야지 돈을 버는 거다. 방구석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들이파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린 거다 이거죠. 나도 만약에 솔직히 유튜브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블로그 존나 열심히 하면은 나도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으면 하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인간도 아니긴 한데 그냥 뭔가를 딱 접했을 때아 이거는 하겠다. 하겠다면 진짜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느라 내가 블로그를 못 하잖아요. 블로그 얘기할 때마다 나 민망하긴 해. 내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는 하는 편 아니라서. 근데 나는 또 유튜브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두 개를 다갈순 없어. 왜냐면 다른 사람은 거의 전업식으로 하루 종일 그거만 하고 있는데. 내가 시간 짬을 내가지고 따라하기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웃풋을 내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요리 블로거는 하루에 반찬 만드는 블로그 4개 올림. 진짜 그거 올리다가 하루 다갈 듯. 생각을 해보세요. 반찬을 하루에 4개 만드는 것도 빡세고 그거를 막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반찬은 솔직히 금방 후딱 만들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으면은 뭐 하는데 시간이 4배가 걸려. 4배, 5배가 걸리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 이게 직업처럼 해야 된다니까, 직업처럼. 그래서 내가 싫은 게막 유튜브에서 어그로 끌려고 하루 2시간만 하면 1000만 원 버는데 왜안 함? 이 지랄 하잖아.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블로그만 할때 있었는데 그때 반찬 하는 거 그분처럼 난 그때 직장 다녔잖아. 직장 다녔고 치과 다녔어. 심지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퇴근하고 와서 만들고 찍고 만들고 찍고 그 좁은 부엌에서
썩다리 40년대 빌라. 어두침침한 조명 안에서도 그렇게 막 했단 말이야. 주방 좁으면 엄청 번거로운 거 아시죠? 그 와중에도 해서 조회수가 나오고, 찍어주고 편집해주는 사람 없으면 쇼츠도 힘들어. 다 해야 돈이 된다. 사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유튜브를 되게 대충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사람 없잖아. 혼자 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고 보면 내가 되게 부지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이 안 차. 나는 진짜 병인 것 같아. 나 이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어. 몸땡이는 하는데 사람이 이제 미쳐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내가 항상 뭔가를 덜 하는 것 같고. 브이로그도 진짜 내가 말씀드릴 게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릴 때랑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릴 때랑 그러면은 수입이 두배 차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야. 세배 차이 나. 자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산술적으로 두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유튜브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좀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죠. 제가 쇼츠를 한지몇달안 됐잖아요. 쇼츠를 막 열심히 한지몇달안 됐는데, 그래도 그 전이랑 비교해보면 뭔가 유입이 늘고, 조회수도 조금 더 올랐어. 약간 기도 같은 거죠. 아, 나의 정성을 알아주신 거지. 얘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유입이 느는 느낌이 들어요. 방송 보다 보니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은 것 같아서, 자꾸 뭐라도 해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재밌는 걸 먼저 하세요. 땡기는 거. 너무 이렇게 막돈 벌려고, 아, 난 이렇게 돼야 돼. 나도 몸 갈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흥미를 가지는 거. 그런 거를 먼저 손대세요. 돈 벌겠다. 이걸로 뽕을 뽑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